우선 이세 문장을 중국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왔다. 길이가 적당하다. 기본적인 문제와 기본적이지 않은 문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왔다 라고 할 때, 라일러 이거 난, 허 이거 뉘 하고 읽으시면 틀립니다. 난과 뉘는 우리나라 말의 영향 때문에 품사를 명사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은데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난, 뉘를 명사로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하다, 适当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적당하다는 뜻 그대로이지만 수로로 쓸수 없습니다. 형용사인 것도 맞는데 그렇습니다. 장도 很 适当 그러면 틀립니다. 기본적인 문제, 기본적이지 않은 문제라고 할 때, 기본적이다라는 말은 형용사가 맞지만 이 기본이라는 단어는 不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不基本问题 그러면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과 뉘는 형용사여서 더를 붙여서 명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난싱, 난런 이런 다른 명사를 수식해도 되지요. 라일러 이거 난더, 허 이거 뉘더 라고 말해야 되고요. 수로로 쓸수 있는 적당하다는 허시가 있습니다. 장도 很合适.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适当은 뭔가를 수식할 때만 쓸수 있습니다. 适当的长度, 적당한 길이, 适当的调整, 적당히 조정하다. 명사나 동사를 수식하는 데만 쓰입니다. 기본적인 문제와 기본적이지 않은 문제, 基本问题与非基本问题. 이런 성질을 가진 형용사들을 비수로 형용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헌을 붙이면서 수로로 쓸수 있는데 이 형용사들은 헌을 붙여서 수로로 쓸수 없습니다. 헌난, 헌适当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주로 명사를 수식하는 데만 쓰입니다. 난성, 난人 이런 데만 쓰이고요. 适当 같은 경우는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용사들이 부정사를 붙일 때는 不가 아닌 非를 붙여야 합니다. 더를 붙이면 주어나 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난더, 뉘더 이렇게 쓸수 있겠죠. 个别的, 根本的 이렇게 주어나 목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런 헌을 붙여서 수로로 쓸수 없는 형용사들 비수로 형용사라고 하고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个别, 근본, 大型, 만性, 이체, 色彩, 天然, 신성, 共同, 기본, 正, 初级, 主要, 多项, 男, 女, 黑白, 尖, 金, 适当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